8단계 문제입니다. 트와이스, 블랙핑크, 레드벨벳 등 요즘 가요계는 걸그룹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셀럽파이브 안 나와. 셀럽파이브도.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은 1935년쯤 결성된 이 그룹이라고 아. 하는데요. 이 그룹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또 걸렸네 나한테. 이거 그 어 뭐야? 형, 나한테 걸렸어. 와, 레이다 너 지금 돌아간 거야? 35년. LP를 형이 모으잖아. 오빠가 동시에 다시 또.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치스인가 김시스터즈. 김시스터즈. 나도 생각했어. 어. 그분이 왜 되는 김치스터즈였어. 나다. 오. 나다. 야, 너도 아는 거야. 뭐 이런 노래 이게 김시스터즈야. 세 명인데 세 분인데 맞아.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됐어. 세련됐어. 해외 진출까지 했거든. 맞아. 해외에 미국에 가서 공연도 하고. 아 진짜? 진짜 외국 사회자가 김시스터즈 하면 세 명이 나와서. Ladies and gentlemen, the Kim Sisters. 안녕하십니까? 전혀 모르는데. 아니, 모르지. 근데 우리가 집단지성이니까 걸리잖아. 그래, 그래. 아, 좋아, 좋아. 요것도 김시스터즈 또 하나 더 훔쳐주네. 김시스터즈 갑시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김시스터즈! 이름은 또 김치 시스터즈. 김치 시스터즈. 그래, 김치 시스터즈들 대체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잠깐만. 잠깐만. 김치 시스터즈. 아까 그냥 김치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치스? 둘, 셋. 김치스. 아니야, 김치스. 맞는 거 같은데. 35년이면 너무 옛날인데. 형, 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씨 아니에요? 이 시스터즈인가? 야, 맞아. 그럼 그런 거 해보자. 그래, 그래. 어떻게 김이박으로 갑니까? 그래, 김이박 가자. 그럴 수도 있어. 네. 이 시스터즈, 박 시스터즈, 정 시스터즈, 최. 아, 최 시스터즈, 강. 곽. 곽 시스터즈. 야, 니들이 좀 해라. 아이고. 아니 무슨 시스터즈는 걸. 아, 이거 접근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네. 근데 그러면은 35년이면 일제시대야. 더 그러네. 앞인가 봐. 더 앞인가 봐. 앞인가 봐. 일제시대. 와, 최초의 걸그룹. 야, 야 이걸 어떻게 맞춰? 35년에도 걸그룹이 있었다는 건 난 이거는 자료에 없는데, 우리 쪽엔. 아, 그러면 쪽엔. 걸그룹이라기보다는 약간 미녀단. 아, 그렇다. 김세레나 선생님처럼. 김세레나. 까투리. 까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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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다. 아니 쌍방울자매 뭐. 아니야 쌍방울자. 아쌍 은방울자매. 아, 은방울자매. 쌍방울자매고. 쌍방울자매. 레이야 레이. 레이고. 메리아스. 영어가 아닌가봐. 그 당시 일제 시대니까. 그래. 니네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거는 자료 화면이 있잖아. 있어. 약간 옛날. 35년이니까. 옛날 화면처럼. 아 그럼 육성만 있나보다. 육성만 약간. 그렇지. 이거는 이건 없어 우리가 지금. LP도 없어. 제일 비싼 게 사회참의 윤심덕 선생님 거거든? 그치. 그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와, 없어. 와, 그게 나중에, 이거야. 자, 개인기 했죠? 인생아. 자, 오랜만에 윤심덕 선생님 오십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언니. 뭐 LP 살 필요 없다. 야, 마법 불러 빨리. 인생아. 자, 오랜만에 윤심덕 선생님 모시고. 나는. 야, 마법 불러 빨리. 집에 가야 돼. 어이, 인력고! 인력고! 나볼! 이거 힌트 좀 주셔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해야지. 오, 힌트 드리겠습니다. 무대 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대 의상. 펄 시스터즈. 와,
나 TV에서 봤어. 훨씬 이후야. 야, 훨씬 이후예요. 네. 해보자 그래도. 훨씬 그래 해봐. 의상이면 뭐 의상? 저고리 어? 시스터즈나. 어? 어? 맞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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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마지막 들어가야 돼. 야. 야. 나 들어본 것 같아. 영준아. 들어본 것 같아. 딱이야. 저고리 시스터즈 맞아. 맞아. 정답이야. 맞는 거. 야. 영준아. 이거 봐. 이거.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지금 왜 기억나. 나 오빠 생각났어. 와 이런 게 있었어? 나는 전혀 몰라. 저고리 시스터즈. 와, 맞아. 맞는 것 같아. 어, 정확해. 자 해봐. 정확해. 빨리. 정확해. 저고리. 저고리. 저고리 시스터즈. 내가 알아. 맞아. 정답입니다. 대박. 와 이거 정답입니다. 대박. 와 이거 기억이 안 났어. 대박이야. 와. 야 인정 인정 인정. 아니 야. 야 아니 그거 어떻게? 와 대박이다. 그래서 아, 머리, 머리부터 다 생각해봤지. 저고리. 야 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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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 들으니까 알겠어요. 저고리인가. 조선 악극단이 인기 여가수들을 추려 결성된 저고리 시스터즈는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 어. 오빠는 풍각쟁이야를 유명한 박향님, 연락선을 떠난다의 장세정, 민요 가수 이화자가 주요 멤버였습니다. 이난영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무대 의상으로 우리 고유의 의상인 저고리를 입고 나와 나라 잃은 조선인들에게 민족 의식을 환기시켰다고 하는데요. 정식 앨범은 발매되지 않았지만 조선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앨범이 없어. 어, 사진 아, 한복을 입고 계시네. 너무 그러네. 다 이쁘시다 진짜. 멋있다 멋있다. 얼추 우리가 뭐 아는 게 다 총동원되긴 했어. 야 진짜 다 나오네. 야 그래. 저고리가 딱 나오네. 와 저고리 어떻게 맞추지? 역시 걸그룹은 너야. 아이돌 좋아할까? 아이돌은? 아이돌 쪽은 너야. 아이돌 쪽은? 다 어울릴 수 있네. 다 어울릴 수 있네. 아. 나 지금 몇 시에? 지금 어? 11시. 5시간 넘었어. 야, 진짜 오늘 최장 시간이다. 오늘 최장 시간이야, 최장 시간. 자, 이제 끝이 보여. 뭐 두 개 남았어. 새벽을 맞은 동네 골목에 이상하리 많지 달콤한 자판기 커피 냄새 아직 기억해. 9단계 문제입니다. 네. 오, 예. 좋았어. 영국 텔레그래프의 조사에 따르면 뭐야 이게? 텔레그래프 어디야? 사람이 평균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에 소비하는 시간은 약 371시간 무려 15일 가량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품하는 시간. 어? 뭐야? 한 번? 아니 아니. 키스하는 시간. 아니야 이 더 넓죠. 훨씬 넓죠. 아 너 어디? 야 목이 뜨끈해. 뜨겁다. 갑자기. 아니, 아니 나는 짧을 수 있잖아. 아, 그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너 때문에 저것도 발끈해. 또. 아, 가운데서 힘드네 나. 얼마나 길길래? 넌 몇 시간인데? 종민아 그러고 보니까 너는 몇 시간인데 그래? 너 15일 넘었냐? 너무 넘지 않나 원래? 80세까지 있어. 그러면 80세까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키스하는 시간은? 키스가 3분의 1이면 되지 않을까? 20년은 되지 않을까? 20년 동안 입이 붙어있다고? 야 그러면 사람 죽지 않니? 아닌가? 아 그래 너 요즘 그럴 때야. 맞아. 아 맞아 맞아. 종민이 그럼 경민이 요즘 연애하니까. 네, 네, 그래 마지막 시간. 이거는 약간 이런 쪽일 것 같아요. 뭐 사랑한다 말하는 시간, 고맙다고 말하는 시간, 미안하다고 말하는 시간. 뭐 무슨 말을 하는 시간? 네. 너 또 로맨티스트야 또. 이런 게 의외로 속이, 되게 짧을 것 같아. 살면서 미안하다 말하는 시간. 네. 그럼 한번 쭉 해봐봐. 자, 사랑해라고 말하는 시간, 미안해라고 말하는 시간, 고마워라고 말하는 시간. 지금 각이 잡혀 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 아니. 80년 가운데 15일이면 야 80년 동안 15일이면 진짜 얼마 안 하는 건데 1년에 하루도 안 하는 거야. 1년에 하루가 뭐야. 몇 시간 안 하는 거야. 371시간이랬어. 이거를 나누기 80하면 아우 저렇게 어렵네. 40년이면 38일. 일주일 하루에 1분도 안 한다는 거야. 아, 1분도 안 한다? 1분도 안 되지. 하루에 1분도 안 한다는 거야. 하루에 1분도 안 한다. 저거 이런 거 어때? 내 발을 보는 시간. 우리
우리가 안 보지. 안 보잖아. 나도 비슷한 거. 발 바닥 아니면 발? 발 바닥. 하늘을. 하늘을 보는 시간. 나도 적었어. 나 아까 하늘 생각해서 하늘. 하늘 많이 보는데? 이게 하려다가 뭐 스튜어디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볼 것 같아서. 나 하늘 안 보지. 내가 웬만해서 설레발 안 친다. 맞다. 하늘. 안 봤어. 해봐. 같이 해볼까 경훈아? 응. 같이 해봐. 하늘을 보는 시간. 이거는 반대네. 네, 하늘을 많이 보거든요. 나도 좀 별을 보는 시간. 미심 적었어 나도. 하늘을 많이 보거든요. 나도 좀 별을 보는 시간. 미심 적었어 나도. 손 잡아도 소용이 없어. 야, 손 잡고 한번 갑자기. 뭔데요? 아무거나 해봐. 뭐 할까? 내 얼굴 보는 시간? 거울 보는 시간? 아니, 그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봐요. 손 잡아라. 아, 근데 얼마요? 하루에 1분이면 사실 긴 시간인데 하루에 짧진 1분? 않아. 하루에 4, 50초 하는 게 뭐 있어? 아주 찰나네. 4, 50초? 하루에 4, 50초 뭐 하냐? 그러니까 방구나 끼지 뭐 4, 50초. 4, 50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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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아, 뭐야, 진짜! 아니, 나 시간을 재본 거야. 시간 재본 거야. 짤래. 짧고. 아, 이 사람 누굴 보는 거 아, 진짜! 오빠, 진짜 저번 공연에서 이러면 어떡해. 아, 야, 감금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미안해. 아, 진짜. 아, 최악이야. 나갈 수도 없고, 미안해. 저기 잘 잡는 데 있는데. 안 나잖아. 뭘 먹었어야 나지. 미안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어떤 특정한 말을? 잠깐만. 아유, 난 숙이 아니면 우리 큰일 났어. 저기. 야, 와서 보니까 뭐 잘하지? 어떤 잘 말을 하는 시간이죠? 기분 안 상하네. 행동인가? 행동일까? 어떤 행동은 맞네요. 행동이야. 말보다는 행동이야. 이거 행동이야. 혼자 하는 거죠. 그렇지, 좋다. 오, 그렇죠. 둘이 하나요? 둘이도 할 수 있죠. 네, 둘이도 할 수 있대. 그럼 알았어. 여러 명이 하면 장관이겠네요. 이거 여러 명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게 뭘 만지나? 만지나? 아니면 그냥 몸에서 뚝뚝 소리 나는 시간. 이런 자 이렇게 아이고 뚝뚝 소리 나고 뭐 그러잖아. 남을 비웃는 시간. 그 누나 지금 6시간째야 우리. 아 그래? 거짓말하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남 눈치 보는 시간. 아유 좀 길어진다. 아 이렇게 좀 할게 미안하다. 아 형 방 바로 방구 끼우고. 어우 오빠 진짜. 나야 맞다. 오빠. 아이고. 와 진짜 대놓고 아픔이 나온다. 서서히 한 명씩 쓰러진다 이제. 야 내가 볼 때 오늘 장기전이야. 종민이 올 때부터 알아봤어. 이제 와서? 막 의미하지는 말자 진짜. 아니 근데 그래 오히려 마음 편하게 갔자. 아니 하루에 하는 거를 생각해보자. 하루에 이렇게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어, 눈 비벼. 눈 비벼. 눈 비비는 시간. 응. 치약에다가 칫솔 이렇게 짜고 어 이불 개는 시간. 이불 개고 쭉 대. 시간이 맞나? 근데 뭐 시간? 이제 막 뭐 종민이도 급해졌다. 아 저기 진경이 누나도 그랬었는데 이게 맞나? 그러면 요거 하나 주세요. 우리 중에서 누가 이걸 제일 잘할까요? 이미지상 정현동 씨입니다. 어? 어? 형돈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형돈이. 그러면 트럼인가? 저 트럼 못해요. 이미지상이라고 이미지상. 트럼? 맞는 것 같아! 트림하는 시간! 어, 너 복식 오겠니? 깜짝 놀랐어. 너 복식 잘하는구나. 너 기운도 좋다 진짜. 그럼 이미지상 이걸 제일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민경훈 씨입니다. 그래. 먹는 거네 그러면. 아 음식 고를 때 고민하는 시간. 알았다. 혀 닦는 시간. 혀를 닦아? 어 너는 혀 닦고 얘는 안 닦는다. 야, 너도 혀 괜찮아? 너도 혀 닦지? 어, 나, 나 심하게 닦아 누나. 그래서 매일 토해. 투덜거리는 거 뭐 이런 건가? 아니야 투덜거리는 거는 저도 해. 너도 해? 응. 음식도 아니고 바지런한 거, 더러운 거 이게 너무 많다. 말하는 시간? 도둑질? 야. 야 형들이 완전 보내는구나. 아니 형 생각 안 하고 저만 뭐 안 하는 거 뭔가.
네가 안 하는 걸 좀 얘기해봐. 그러면 저쪽에 한 박씩 다 먹인다. 아, 그런 거 아닐까? 아, 술은 아니지. 상한 거, 먹지. 상한 거 먹는 시간. 상한 음식. 형돈이 못 가는 거고. 너 기분 나빠하지 마. 이미지 상이야. 넌 이미지만 줘, 우리한테. 넌 무슨. 좋아, 지금 이미지 좋아, 지금. 일단 힌트를 줬어. 사람, 이거. 리모컨 발로 이렇게 집는 시간. 나 TV 안 봐요, 맞아. TV 잘 안 봐. 자, 리모컨과. 아니, 리모컨과 관련이 뭐가 있긴 있나 봐. 아닌가? 그치. 리모컨이. 꺼져 있는 시간. 리모컨을 들고 채널 돌리는 시간 아니야? 아, 채널을 선택하는 아, 시간. 어, 리모컨 찾는 시간. 아! 리모컨 어디다 찾지? 네. 리모컨 어! 찾는 시간. 아니, 리모컨 어! 찾는 시간. 아닐까? 와. 어, 맞다. 있어. 정답입니다. 와! 와, 와, 진짜 시야. 오빠. 야, 야. 어, 난 좋았어요. 야야. 아, 이거는 이거 이건 형돈이 때문이야. 맞다. 야, 네가 퍼진 거 있는데 널 못 찾게 생긴 거야. 나 진짜 찾거든. 너 너무 찾게 된 거야. 매일 4, 50초씩 찾아. 야, 대박이다. 야. 야. 와, 매일 그걸 진짜, 찾는구나. 그걸 어떻게 맞춰? 야. 야, 아니 진짜 소름 끼치게 4, 50초 동안 찾는 거 같아. 이 연구가 정확한 거 같아. 아, 나 집에 가서 4, 50초 동안 리모컨 찾아야겠다. 일부러 봤는데 너 4, 50초 이렇게 있다가 할 거야. 종민아, 네? 문제 수준이 이래. 이거 어떻게 맞추니? 아,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1박 2일하고 느낌이 다르지, 이거. 어, 이거는 응. 답이 없는 거를 유추해내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네. 야, 뭐가 쉽냐, 그러니까. 녹화는. 예? 네? 녹화는 뭐가 쉬워? 이게 더 쉽죠, 이게 더 쉽죠, 물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물이 안 가지지. 네. 네. 물에 들어갈 일이 없고. 자, 와. 열 번째. 종민이 쪽으로 뭘까, 그러면? 열 번째는? 한번 봐야지. 왜냐면 그래.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래. 그래. 야, 가자. 대상은 마지막에, 원래. 그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대상이야. 대상 수상자도 맨 끝에 나오잖아. 어. 자, 마지막 문제. 어, 좋아. 주십시오. 헤이. 마지막 문제. 어, 좋아. 주십시오. 헤이. 10단계 문제입니다. 적기는 무제한 적는다. 석기사녀, 석기사. 엄청 잘 적어. 히치콕 감독의 걸작 사이코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샤워씬은 주인공이 칼에 찔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도 당시 극장에서 졸도하는 관객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오, 나 이거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섬뜩한 배경음과 칼에 찔리는 효과음이 공포를 극대화했기 때문인데요. 에? 히치콕 감독이 칼에 찔리는 효과음을 내기 위해 사용한 소품은 무엇일까요? 히치콕 사이코를 봤어, 정민이? 히치콕요? 히치콕? 감독님 이름이야. 아, 그래요? 콕, 히치콕. 히치콕. 아, 어디 콕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셔틀콕, 셔틀콕. 아, 그렇지. 에, 저 라임 넣지 말고. 히치콕 감독이 공포 영화 영화. 스릴러 영화의 뭐 대장이, 대장이. 네. 본 적이 없구나, 이거. 뭐야, 영화예요? 영화지. 나도 이 장면만 기억나. 그러면 이게 방송에서 많이 해줬어. 되게 유명하지. 그걸 생각해보면 되지. 효과음을 뭘로 냈을 것이냐. 칼소리가 어떻게 났을 것이냐. 그 시상해보면서. 그럼 조민이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서 한번 쫙 드립을 한번. 그래. 너의 생각에 드립을 한번 보자. 칼에 찔리는 효과음이다. 슉. 슉. 어. 아, 입으로 했다고? 입으로? 아, 입으로 했다고? 입으로? 입에서,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같은데.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그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들어야지. 이거 샤워 커튼에서 나오는 거. 대박이다. 어, 이런 영상, 샤워 커튼. 그래, 나이씬 기억나. 지금 바깥에 있잖아, 사람이. 그래, 이 음악. 이 소리야? 똑같은 소리 내보는 거. 어, 어 난다, 난다, 소리 난다. 옛날에 그저 김벌레 선생님이라고. 아, 봐봐. 소리 나.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거요, 이거. 입으로잖아요, 이거. 한 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어, 하은 씨 부탁드릴게요. 어, 근데 진짜 장면을 보면 안 돼. 리얼하긴 하다. 소리를 들어야 돼.
나는 알겠어. 뭔지. 역시 가수다. 나도 가수인데. 근데 나도 그렇지만 조민영에게 더 기회를 드리고. 약간 뭐 집 같은 집 프라이 같은데 집 프라이. 어, 그렇지. 나도 그렇게 네. 들었어. 약간 갈대 같은 그렇게. 네. 저는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뭘 먹는 소리예요. 어. 사탕을 빠는 소리예요. 사탕을. 오오 뭐 그렇다. 이 소리. 아니면 얼핏 약간 가죽 느낌도 나서 허리띠. 허리띠로 떼는 거. 어 허리띠 이렇게 착 당길 때. 아 이렇게. 나잖아. 착 날카로운 소리 나잖아. 벨트. 나는 이게 슥 그랬잖아. 그치. 나 삽질하는 소리 같았거든. 어? 어? 질? 어. 슥. 해봐. 슥. 삽질하는 소리. 나는 약간 김장철이니까 배추 이렇게. 그렇지. 그런 거 비슷했어. 좋다. 쩍쩍 짜기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았어. 아, 김장하는 소리? 슥. 배추 자르는 슥. 소리? 배추 자르는 소리. 그러니까 양배추. 그래, 그것도 비싸. 양배추 벗겨내는 소리. 그러게. 어, 괜찮다, 괜찮다. 양배추 벗겨내는 소리. 양상추. 적상추. 적상추. 파슬리. 오이.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 아니지? 서양 거라서 서양이 서양 영화잖아요. 그렇지. 서양에 있는 걸. 쓰지 않았을까요? 어, 서양에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서양에 있는 거. 야, 1박 2일이 편하지? 몸으로 하는 게 차라리. 와, 어렵다 진짜. 어, 너무 어렵다 진짜. 근데 오늘 되게 어려워, 지금 문제. 그래. 오늘 진짜 너무 어려워. 아니, 너무 어렵다. 김종빈 특집이다. 자, 힌트 드릴게요. 아, 끝났어 이제. 이것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오! 이거 다 주네, 다 주네. 와, 웬일이세요? 사전적 정의? 쌍떡잎 식물, 박목, 박과이, 동굴성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뭐라고요? 처음 듣는데? 본인이 알고 읽어요 지금? 쌍떡잎 식물, 쌍떡잎, 떡잎? 쌍떡잎 식물에 또 뭐예요? 박목, 박과? 저게 뭐야? 풀이네, 풀. 내가 볼 때 풀이네. 아, 덩굴성이면은. 덩굴이면 저거네. 에? 어? 뭐. 저거 아니에요, 덩굴. 저, 쌍떡잎이 뭐예요? 이파리가 이파리가 이렇게 나는 건 외떡잎. 뭐예요? 이렇게 이파리 중에 이렇게 갈대잎 같이 이렇게 긴 거는 외떡잎이고. 쌍떡잎은요? 쌍떡잎은 두 개씩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요? 이파리가. 이파리가? 어. 되게 둥글둥글한 모양을 가져. 둥글둥글하거나 뭐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거나. 나는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박목 박과. 그러니까 박이야. 나는 박. 호박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 생각인데. 나도 그 생각인데. 그렇지. 호박이나 수박 이런 거야. 그래. 박과. 호박. 덩쿨을 지는 거는 호박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호박이 어떻게 할까? 호박이 막 덩쿨을 막 아, 호박이. 그렇지. 호박님. 호박이 막 덩쿨을 막 아, 호박님. 그렇지. 호박님. 호박님. 호박이 쌈을 싸 먹으면 맛있지. 맛있잖아. 맛있어. 그치. 답을 뭘로 할까? 된장에 싸먹는다 그럴까? 호박이 뭐 하지? 그냥 호박을 이용했다 그래. 호박을 이용했다? 어. 네가? 아니, 그분이. 어?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누군데? 콕콕 하시는 분. 미치코. 거기 그냥 코가 아니야. 아니면 그 그냥 박 있잖아요, 우리. 두레박. 둥근박? 어, 박. 그냥 박 있잖아, 박. 어. 두레박. 아니 두레박은 이거 뭐지? 두레박은 물을 뜯는 데 쓰는 게 두레박이고. 야 정민이가 이제 몸풀린다. 이제 세포가 깨진다. 이제 열심히 하니까 몸풀리네. 뭐 박과면은 뭐 있지? 박과? 쌍떡잎이 박과? 덩쿨을 이룬 게 뭐? 덩쿨이 아니야 박인데? 아니야? 야 박으로 생각해봐. 호박 있고 수박 있고 또 무슨 박 있어? 경민아. 참외.
참외. 참외. 메론, 메론. 어, 메론 좋다. 메론. 정답입니다. 와! 와! 아, 메론을 메론을 자르는 소리인가? 히치콕은 칼이 몸을 찌르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심하다 소품 담당에게 수박을 사오라고 시켰고 다양한 크기의 수박뿐 아니라 머스크 멜론, 칸탈루프 멜론, 감로 멜론까지 구해왔다고 하는데요. 눈을 감고 듣던 히치콕이 고른 것은 머스크 멜론이었다고 합니다. 아, 멜론을 찌르는 소리였구나. 멜론을 찌르는 소리. 이야. 야. 오늘 최장 시간이다. 야, 오늘 진짜. 종민아, 해보니까 어때? 자. 아, 이거는 맞힐 수가 없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 눈도 빨개지고. 네. 자, 그러면 들어왔을 때 네. 본인이 제일 위고 네. 다 밑으로 깔고 간다. 중간에서는 세 명 깐다. 빈수 네. 깔았고. 어. 아, 이제 빈수 외에 두 명이 더 있었고. 어. 지금 이제 모든 녹화를 마친 지금의 순위는 어떻게 돼요? 빈수 말고 한 명 더 깔았다 그러는데 그 한 명이 누구였어요? 네. 한 명이 은희를 나왔어요. 아, 그때? 아, 나는 위에가 있었구나. 네, 하나 맞췄으니까. 아, 종민아, 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5위죠. 어, 한 명 있네, 한 명? 한 명은 누구야? 빈수. 빈수는 이걸 잊어버릴 수 없어. 빈수. 우리 빈수. 야식 못 먹은 게 한 대구나. 아니, 근데 우리가 누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맞춘 거야. 너 없었으면 이게 맞추기 힘들었어, 우리 오늘. 정민아, 다음 주에도 올래? 정민아, 다음 주에도 올래? 아휴, 아닙니다. 아, 어렵네요. 아, 와, 우리가 야, 1박 2일 멤버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그래, 그래. 준호 형, 준호 형. 괜찮아? 그래. 준호 형. 가서 뭐라고 얘기해줄 거야, 준호한테? 쉽다고. 아, 쉽다고? 너 이미지 확 올라왔다고. 그렇지. 아, 이미지 올리고 싶으면 알아. 어. 그래, 그래. 아이, 수고했다. 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어어어어야 오늘 진짜 오래 했나 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합시다. 빈수가 아우 메론 안 맞췄으면 종민이한테 평생 무시당할 뻔했다. 야, 그럼 개인전 할 때 올게요. 개인전.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스펙이 온대요. S대 나왔대. S 수능 수리 영역이 만점이에요. 니가 전교 1등이었었어? 야, 니가 스펙이 이래? 언니, 어, 아무리 얘기하든 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너무 잘한다. 역시 스펙 무시. 야. 최근한 10년 동안 개인적인 자존감이 최대치. 나는 오늘 귀가 의지가 없다. 양쪽으로 해도 괜찮니? 그, 웃을 수도 있어요. 웃어봐. 웃을 수도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아무도 안 돼. 저 손가락 이렇게 할게요. 이거 안 돼. 너 왜 자꾸 집에 안 들어가냐. 옥탑방에서 펼쳐지는 탑스타들의 퀴즈 대결. 오, 방, 형,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야. 어, 자네 너무 뭐 도와주셨어요. 오늘. 그 종민이가 많이 했어 그래서 잘했어요. 아, 종민아, 네가 오니까 우리가 마음이 짧은 거니까요? 진짜. 저 짧은 거 보세요? 어? 방송 같은 게스트야.